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이 세계 역사에 대한 한국인이 쓴 아주 보기 드문 통사입니다. 고대사로부터 현대사까지. 특히 신학과 역사학, 역사학을 아신 분들은 있지만 신학과 역사학을 이렇게 잘 조화시킨 그런 작가를 찾기는 힘들죠. 예. 김동주께서 쓰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특히 이제 크리스찬들이 보시게 되면은 본인의 신앙이라든지 또 성경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좀 깊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이도둑놈들 4권, 4.15 총선을 다룬 책, 그 다음에 5권, 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다룬 책, 그리고 이제 1권, 예, 총론, 2권, 3권, 대통령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해부한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거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4일의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130 군데의 지역구의 후보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다섯 건의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섯 건의 이런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전 투표지가 프린터로 출력된 것이 아니고 인쇄소에서 만들어진 그런 점검물들이 속속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절단기를 사용해 가지고 자른 흔적, 좌우 여백이 다르거나 상하 여백이 다른 것 그런 투표지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본드 인쇄용 본드들이 관내 사전투표지 이런 부터가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찢어진 관내 사전투표지를 스카치 테이프 투명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한 투표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살색으로 된 그런 그저 뭐죠 그런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본드가 붙어가지고, 두 장이 본드가 뒤에 붙어가지고 나온 것은, 뭐, 이거는 사전투표소에 있었던 투표지가 아니고, 바로 이제,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쑤셔 넣은 거죠. 이번에 이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관외 사전투표 봉투, 관내 사전투표 봉투가,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득수로 추정되는 본드가 붙어 있는 것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재검표장에서 나온 배춧잎 사전투표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주에 나왔던 이원복 전 의원이 제공하신 인천 남동구 선관위 창고에 그런 대선 과정에서의 관의 사전 투표 인수인계와 투표함 내 투입 이렇게 이게 나와 이게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놀라움으로 봤지만 이 자체의 행위는 이런 선관이 선과 선관 이제 당에서 파견된 선관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투표함을 투입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투입하는. 근데 이런데 이제 봉인지가 좀 이제 함부로 다루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우편 집중국이 배달해준 우편 투표지를 분류해서 우편 투표함에 집어 넣은 건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편 투표지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어제 거제 걸쳐 가지고. 장영우 대표께서 예, 이 전수조사, 2020년 4일오 총선의 관외 사전투표지를 모두 다 예, 자료를 받아가지고 도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거쳐간 집중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관위에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다 추적했지 않습니까? 그추적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우정 사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13년부터 어떤 종류의 우편물이든 간에 도 우체국에 도착하게 되면 이 길, 다음 날 24시간 안에 대부분 다 배송이 완료되는 체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투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예 보통 우편물 양보다 10%를 증가하기 때문에 비상체제로 이러들 돌아가는 우체국 우체국에서는 전혀 처리 안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장이 여러분들 도착을 했으면 일일차 사전 투표의 일일차 백장 가운데 마흔네 장에서 다 오십다섯 장이 이길 배송체제가 아니고 D 플러스 E. 그러니까 스물네 시간 훨씬 넘어가지고 삼십 시간에서 사십 시간을 넘어갈 정도로 우체국 우체 그 우편 집중국 내에 체류하다가 배달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고 그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부산 집중국, 의정부 집중국, 고양 집중국 이런 데서 이제 부천 집중국 이런 데서 발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장영우 대표가 예를 든 것은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될 예. 우편 투표 봉투가 보트가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여러분들 다 취합이 된 시점이 4월 11일 0024분부터 8시 27분까지 11,678동이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한민국의 우정 사업이 갖고 있는 관행이나 경쟁력을 미뤄보게 되면은 이것이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다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568 통만 여러분들 도착하고 놀랍게도 9,110 통이 예, 9,110 통이 23시간 이상을 여러분들 체류한 겁니다. 그게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의문을 제기하는 단계고 제가 자주 이렇게 사용하듯이 확정적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확정한 건 아니란 겁니다. 예. 9,110통이, 여기 노란색이 여러분들 9,110통이 23시간 이상 우편 집중국에 있다가 간 거고, 그 다음 즉시 여러분들 배달된 것이 2,568통이란 겁니다. 예. 이제 9,110통이 의미가 뭐냐. 그거를 여러분들 추적한 건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는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재외 국민투표, 거소 선상투표 재외 공간투표를 지릅니다. 그중에 90% 이상 정도의 물량이 바로 관내 사전투표,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가 차지합니다. 그런데 통상 관내 사전보다 가장 조작이 심한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정감 작업입니다. 득표 조작이 아주 심합니다. 이 9110통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죠. 사전투표가 마치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가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250개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전투표가 마친 다음에 몇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가 가지고 이 표를 늘리든 줄이든 간에 그는 본인들 알아서 하더라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가 많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함에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가 알려지지 않는 상태로 선관위로 가는 겁니다. 100명이 있는지 120명이 있는지 유권자가 알 수가 없는 정당도 알수 없고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130명이 했습니다 하면, 어, 130명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이 바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 다음 이제 관내 사전 우편투표는 이렇게 우체국, 우편집중국 교환센터를 거쳐가지고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성북구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관내 사전투표 한번 예, 물리적 개수 체계가 없습니다. 몇 장을 여러분들 인수인계했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예. 어쨌든 선관이 사람들이 머리 좋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투표의 정감, 관내 사전투표의 정감을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 투표가 끝난 다음에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예. 앞에서 이런 말씀드렸던 이, 이런 내용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정당 추천위원과 선관이 직원이 함께 우편 투표함에 투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요원이 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면더 빼놓은 이상한 우편 투표 봉투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 봉투. 여러분, 두개 포인트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딱이 주소지를 붙여야 될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딱 완전히 벗어난 아주 이례적인 그런... 우편 투표 봉투가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끈적한 본드가 이런데 붙어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본드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끈적끈적한 본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이상합니다. 예. 이거는 이 사전 투표소에서 이런들 요원들이 거의 정확하게 이름들, 그리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게 사각형 테두리 안에 붙이는데 시간에 쫓겼는지 이렇게 이런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23시간 넘게 있었던 그런 우편, 우편 투표 봉투인 겁니다. 이거를, 예, 장영우. 예, 대표께서 it 분야에 아주 여러분들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장영우 대표께서 이게 왜 이상한지 예, 이상하다는 이야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를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투입한 것 같다 이렇게 의심하는 내용을 제기한 겁니다. 그 주장의 이름 핵심 포인트는 예, 서울 성북구 개표장에서 확인된 이상한 관외 우편봉투 이 우편 봉투를 여러분들 이 요원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붙이는 모양입니다. 네. 이거를 관의 사전 투표 봉투에 붙이는 라벨은 투표지보다 먼저 인쇄되어 투표지가 나오는 동안 사전 투표 사무원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제자리에 붙여집니다. 혹 실수로 잘못 붙이질 경우에 투표 사문에 의해 오발급 훼손된 봉투 또는 투표용지는 재발급 과정을 거쳐 재발급되며 오발급된 이전 복도나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에 받아서 오발급 훼손된 봉투에 담아 유지합니다. 때문에 발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우편봉투가 배송공로를 탈 경우가 아주 희박합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투표소에서 오 발급으로 별도로 여러분들 다여러들 보관이 되고 그 다음 보관이 되면은 또 투표록에 다 기록이 되겠죠.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다 레벨을 붙이게 돼 있고 이게 삐뚤어지게 되면은 재발급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나 이것이 장영우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붙이도록 돼 있고 이게 안 되면 재발급을 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삐뚤하게 나오냐? 이 이야기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음. 그리고 관외 사전 우편 봉투 발급 업무는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공공기관 직원, 이렇게 예 공직선거 절차 업무 편람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업무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 라벨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라벨 작업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라벨 작업은 예, 일정한 교육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온 겁니다. 이런 거가. 예.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예, 바코드를 추적해 보니까 도착부터 시작해서 예, 그 다음에 경로가 다 추적이 되고 몇분몇 몇 시에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의정부 우편집중국에서 23시간 이상을 체류한 겁니다. 배송 시간이 23시간 정도도 아니고 43시간 27분이 소요된 겁니다. 이틀 정도 의정부 우편집중국 내에서 23시간 이상을 체류한 정상 부착 범위를 벗어난 우편봉투입니다. 관해 사전 우편 봉투인 겁니다. 서울 성북구에 도착하는데 43시간 12분이 소요됐고, 그 가운데 의정부 우편 집중국 내에 23시간을 여러분들 머물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봉투가 처음에 여러분 우체국에 도착했던 데가 오전 10시부터 11시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 1시 겁니다. 1일차니까. 그러니까 아주 한가할 때입니다. 한가할 때인데 그러니까 트래픽 같은 게 없었을 때인데 이게 23시간을 여러분들 우편집중국 의정부 우편집중국 내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끈적끈적한 본드가 있고 성북구 개표장에서 개표 종사원이 상사 나가도 이러들 별도로 분리해 놓은 끈적끈적한 본드가 그대로 노출되어 다른 봉투와 부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관외우편봉투는 실제 투표자가 투표한 봉투입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발각됐던 재검표장에서 발각됐던 인천광역시 연수월 파주에서 발각됐던 배춧잎 사전투표제가 아주 유사한 것이 나온 겁니다. 누구든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배송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몇 시간 걸린 겁니까? 43시간이 걸렸고, 그 가운데 23시간을 의정부 우편 집중국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름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우편 투표는 두 가지 작업이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조작 값을 입력해서 후보별 득표수의 증감 작업,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가지고 위조된 우편 투표지를 투입했을 건데, 그이 우편 투표지를 담고 있는 우편 투표 봉투를 이렇게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것은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닙니다. 확정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영우 대표가 이렇게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무려 예, 사전 투표가 끝난 다음에 우체국에 이름 도착한 첫 시간부터 마지막 이름 종착지인 성북구 관리위원회까지 20 43시간 22분이 소요된 이 관의 사전투표 봉투,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뭐죠? 예, 붙여져야 될 그런 위치로부터 벗어난 정상 부착 범위를 벗어난 우편투표 봉투가 이렇게 발각이 된 겁니다. 예. 개표, 이것도 개표 종사원이 이상하다고 해서 분류해 놓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딱 덜미를 잡힌 겁니다. 물론 선관위 사람들은 뭐 별일 없다고 이야기 하겠죠. 그러나 제가 절겨 인용하는 사례처럼 불을 떼으니까 연기가 나는 겁니다. 우편 투표를 조작했으니까 선관위 발표, 관해 사전 투표, 후보별 특표수가 조작이 된 걸로 판가름 된 겁니다. 그러면 후보별 특표수를 조작했는데 위조 투표지를 투입 안 했겠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위조 투표지도 적당히 쑤셔 넣은 거죠.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춘잎 관내 사전 투표지가 파주월 재검표와 인천광역시 연수에 나온 것이 필적할 정도의 증거물이 바로 서울시 성북구에서 이름들 개표 요원이 한쪽으로 밀어 놨던 바로 예, 위치 레벨 주소 레벨을 잘못 붙인 예, 본드가 이런 끈적끈적한 본드가 붙은 이 43시간 만에 도착한 이런 관내 사전 투표 봉투 이 부분이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선거관리변의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정상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양심의 끌임을 받는 그런 일은 절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인간은 본인이에게 큰 이익이 오면은 거짓말도 할 수가 있고, 사기도 칠수 있고, 위조도 할수 있고,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이것을, 이게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 하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번더 보시게 되면은, 이게 서울시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1 1,678통이 여들 도착해가지고 우정 사업부의 대원칙인 1배송, D 플러스 1배송으로 2,568통이 이런 배송되고 나머지 여러분들 9,110통이 23시간 이상 우체국 여러분들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 내에 체류하다가 그 다음에 성관이로 성북구 성관이로간거 아닙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거는 23시간 이상 걸렸고, 23시간 이상 걸렸고, 예.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전투표에서 마친 것은 지역선관위로 바로 전달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지가 몇 장을 인수인계 받았는지를 아무도 알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박 5일 사이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수셔 넣으려면은 얼마든지 수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수셔 넣었다고 내가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수셔 넣으려면은 그냥 입맛대로 다 수셔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 관내 사전 투표함을 인수할 때몇 장을 인수했는지라 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100장을 인수했는지 200장을 인수했는지 알수 없고 관내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예, 행낭식이고 아무리 너이뭐 예, 행당식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런 주장 하겠죠.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여러분, 왜 믿을 수가 없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과 낙선을 구분하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가장 중요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2,900명의 정규직 공무원을 갖고 있고, 1년에 9천억 예산을 왜 쓰느냐? 후보별 득표수를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는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 0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두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제가 조작이 안된걸 조작으로 됐다고 하면 그건 허위 사실 공표로 한 겁니다. 조작이 된걸 조작된 걸로 이야기한. 이건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전산 프로그램의 득표수만 조작하면 되냐? 그것만 조작해놓으면 나중에 큰일 나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깔면 투표함이 발각될 수있으 그래서 뭘 합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가 위조 투표지로 이름들 의심되는 겁니다. 어디에 서 투입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누가 투입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관내 사전 투표 조작 실태를 보게 되면 이게 의심하는 받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편 투표의 조작 실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 이게 대전 광역시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의 차이값입니다.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더불당은 차이값이 플러스 14.05% 국힘당은 마이너스 14.23%입니다. 이두 개를 더하면 얼추 28%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20년 4.15 총선 대전광역시에는 대전광역시의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28%의 득표수 증가, 득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 사실입니다. 이 확정적 사실은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확정적 사실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 가설이 아니고 그냥 확정적 사실입니다. 왜? 이 그래프를 만드는 데 어떤 자료를 썼는가 하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서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딘가 쑤셔 넣었을 것이다. 지역 선관위에 쑤셔 넣었을 수도 있고, 우편 집중국에 쑤셔 넣었을 수도 있고, 개표장에 쑤셔 넣었을 실물로 된 투표지를. 그러면은, 예, 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우편 집중국에서 쑤셔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것이 우편 집중국에서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우편 집중국으로 배달돼가지고 우편 집중국에서 진짜를 뭡니까? 제거하고 가짜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린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지역 선간이 쑤셔넣었을 가능성 1.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없다는 것은 아니고 우편 집중국에 쑤셔넣었을 가능성. 가능성 높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 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우편 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실물로 된 위조 우편 투표 봉투를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었겠죠. 이거를 어디서 집어넣겠냐? 야 우편 집 중국에서. 11,678통이 도착했는데, 9,110통이 23시간 이상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 체류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쑤셔 넣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간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듭 말씀드린 것은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난 겁니다. 이게 연기가 난 거잖아요. 우편 투표를 조작한 연기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어디서 났노? 응? 어느 놈이 났노?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연기가 이렇게 난 겁니다, 연기가. 응? 연기가 이렇게 난 거고,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신 분은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j h 님이 하신 거고, 이거는 J.I.K.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연기가 대전 광역시에 우편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차이값이 이렇게 뭡니까? 아름다운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연기가 난 겁니다. 불을 떼운 겁니다. 선거 사기를 누가 친 거죠. 이 데이터를 누가 발표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집단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범죄 증검물이 어디에 올라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원 홈페이지에 다 올라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냥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표를 도둑질해가지고 옮겨준 겁니다. 선거구별로. 선거구를 파고들게 되면 은 읍면동별로 옮겨준 거죠. 읍면동을 파고들어가게 되면 투표소별로 옮겨준 겁니다. 도둑질한 것만큼 장물을 넘겨준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가 아주 유력한 증거물인 겁니다. 아이 사람들이 우편 집중국에서 표를 쑤셔놨구나. 그래서 23시간이 필요했구나. 그러면 우편 집중국에서 작업했을리는 만무하고 예. 관련 정보들이 온라인으로 이동돼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예. 그만큼 이런 우편, 두평부를 만든 다음에 집어넣고 그만큼 이런 해가지고 파쇄내지 소각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이런 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선거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빼앗고 있는 것은 이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선거 데이터가 밝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정선거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됐고.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 값 그래프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구마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제야 H님 제야, 제야 전문가께서 다 밝혀냈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정 선거의 전부가 다이분들 그냥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정도 그림만 가지고도 이런 부정 선거가 확정적 사실인데 이걸 때리 파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표를 이동시키는데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조작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모든 선거구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장영우 대표께서 이야기한 예, 우편집중국에 체류한 시간이 대한민국 우정사업의 근본 여러분들 운영원칙인 1일 배송 d 플러스 1일 배송을 완전히 파괴하고 거의 24시간부터 48시간 정도까지 걸린 겁니다. 배달이 하루 만에 돼야 되는데 거의 48시간 만에 이런 전달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게 상북구 성관위원회에 가야 될 11678통 가운데 9110통이 그렇게 장기 체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에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에 내가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은 모두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국힘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로 만들어지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추 여러분들 이게 얼마 정도 된거 아니까 마이너스 12.36% 플러스 13.76% 니까 평균적으로 대구 광역시에 우편 투표에 참가한 우편 투표자 수의 대략 여러분들 몇 프로 정도 가 하니까 26%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단한 곳도 뭐죠? 미래통합당이 이긴 게 없는 겁니다. 이 전산 조작을 썼다는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우편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 이런 예 사전에 만들어진 우편투표 봉투를 쑤셨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우편집중국에서 여러분들 이 우편집중국에서 장기 체류가 일어난 것을 밝힌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작업들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도덕질 같은 걸안 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연기가 난 겁니다. 불을 떼운 겁니다. 불을 떼우지 않았는데 이런 연기가 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연기가 난 겁니다. 이 연기는 도둑질 한 연기인 겁니다. 대구광역시에서 1 3개 선거구에서 모두 다 일정 퍼센트만큼을 다 미래통합당 후보에 훔쳐가지고 옮긴 겁니다. 마이너 처리하고 플러 처리하고 이렇게 이름 다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확보된 성북구 선관위원회에서 개표 사무 요원 이름들 이 옆으로 제쳐둔 이거는 배춧잎 사전투표지 이름 가름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우편투표 봉투인 겁니다. 이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가 백일하에 지금 드러난 겁니다. 우편투표는 무진장 여러분들 세게 조작을 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보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조 투표지를 막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제조에 사용되는 투표 관리관 도장 인체 날인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나마 4월 10일에 완전하진 않지만 총선이 그나마 여러분들 좀 공정하게 치루지려고 하면은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대로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의 날인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장정우 대표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린 겁니다. 수많은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의 사전 투표 득표율은 5차 범내에서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250세계 전국에 253개 지역구에서 선거 당일 투표보다 항상 더불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높은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음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21.5에서 0.2% 높았습니다. 이건 0.2% 높은 것은 호남권이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제외하게 되면 대부분 10%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문개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성을 저질러 온 겁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고, 국정원 감사원은 선관위의 면을, 얼굴을 세워주기 위해서 외부 해킹에 의해서 뭐, 위조 투표지도 외부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외부에서 사전 투표자 수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외부에서 선거 결과도 마음대로 먼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외부가 아니고 내부에서 이 작업들 해온 겁니다. 내부에서. 이거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제공하신 분이 이번에 J.R.H. 님이 이름들 이 그래프를 제공하신 거지 않습니까? 3, 40년 정도 이름 전산 경험을 활용해 가지고 그야말로 무보수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겁니다. 253개의 이름 선거구가 수평입니다. 위에는 차이 값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전국입니다. 253개 선거구의 전국에 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의 차이값그랬 겁니다. 더불음당이 플러스 12.28%입니다.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2.15%입니다. 전국에 거의 예외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는 거의 전부 관내 사전투표에서 기준점인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불당은 더 크고 미래통합당은 더 적은 겁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전국 평균의 관해 사전투표자 수의 24에서 25%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입니다. 그러면 전산조작을 숨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우편투표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거를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 투입한 여러분들 과정에서 이렇게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수시 넣기 위해 가지고 의정부 우편 집중국에서 장기 체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이제 실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을까? 지역 선관위 사람들은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배달 받은 것만큼 그대로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니까, 여지역선관에 완전히 면제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계속 이제 추가로 이렇게 밝혀지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장난을 치운 거죠. 예. 이게 여러분들 앞부분만, 이거의 앞부분만 좀더 크게 보시라고, 앞부분만 한번 여러분들 크게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조작들을 다한 겁니다. 관해 사전투표 독표일 빼기, 당일 투표 독표. 그러니까 우편투표를 그냥, 그냥 조작을 한 건데, 이제 하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증거를 잡아오라고 대법관도 이야기하니까 수사관이 아닌데, 증거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물론 이런 증거를 가지고 가면 또다 깔아 뭉개겠죠. 조제인하고 이런 천대입이나 이런 양반들은 다 깔아뭉개겠지만, 이제 이 문제를 추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들이 우편집중국에서 제3의 장소에서 만든 것을 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보시죠. 우편집중국에서 부천, 의정부, 고향, 부산, 성남 우편집중국에서 4월 11일에 도착해가지고 4월 10일에 발송했던 관의 사전 봉투수가 24만 2261통인 겁니다. 1일차. 2일차는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죠. 2일차는 손을 안댄것 같다는 거죠. 왜? 모두 다 1배송, 일 D 플러스 1에다 원활하게 배송이 됐습니다. 1일차만 1차 가운데 44에서 55% 정도가 23시간 이상을 체류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1일차 우편투표 봉투 가운데서 의정부 우편집중국에 4월 11일에 도착해서 4월 10일에 발송된 것은 55874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영우 대표가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계산을 해본 겁니다. 등기 번호 입력 또는 스캔에 10초가 든다고 하고, 인쇄 봉투 라벨 붙이기 작업에 5초가 되면, 예. 봉투 하나를 만드는 데 15초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러면 노트북 한 대, 수행인은 한 명이 쓰게 되면 9일 7시간이 걸리고, 수행인은 10명이 투입되고, 노트북 10대가 투입되면 23시간이면 되고, 수행인은 100명이면, 그럼 발광이 될 염려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 미리 뭐 준비하는데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15초만 걸리면 된다, 이야기죠. 15초가. 예, 이런 것을 외부에서 이러면 필요한 수만큼 만드는데 15초면 된다는 거죠. 15초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프린트를 몇대쓸 건지, 예, 비밀 유지하게 한, 한 명이 들어갈 건지, 두 명이 들어갈 건지는, 예, 제 3의 장소에서 만들어서 이러면 우체국에 가져왔을 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든 말씀드리면 이건 확정적 사실이 아니고 이 증거물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큰 여름 진보를 이룬 겁니다. 왜 진보를 이루는 거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그러면 실물 위조 투표지를 어디에 투입했겠냐? 그게 항상 관심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지역 선관위를 의심했는데 이 보니까 우편 집중구에 썼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예,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관외 우편 투표 봉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예, 최선은 우체국 배송 경로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배송 형태, 관외 우편 봉투 배송 및 개표 방법을 설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차선책으로는 행정부의 하위 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서 우편 집중국의 CCTV 설치와 실시간 공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전 투표가 실시되는 금요일 저녁 일요일까지 집중 배송 기간에 우편 집중국의 접수 분류 발송 과정에 정담 참관인이 입회해야 됩니다. 셋째 관내 우편물을 다루는 직원을 정규 직원으로 투입하고. 사전에 명단을 공개해야 됩니다. 넷째, 선거 우편물 배송에 전수 경찰 호송 체계를 시행해야 됩니다. 다섯째, 일자별 배송 결과를 최소 3차례 발표해야 됩니다. 4월 6일 토요일, 4월 7일 일요일, 4월 8일 일요일, 다섯시경. 최대한 빨리 자측과 같은 배송 체계를 시행하겠음을 대 언론에 공포하여 불순세력이 우편 투표 봉투 조작에 대한 개입 의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장영우 여러분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 내용은 상당히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 봉투가 그냥 봉투가 아니고, 이 그냥 봉투가 아니고, 이런 봉투가 수십만 장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사전 투표서 에 이름 취합된 관의 사전 우편봉투는 예, 이런 경로를 통해서 우체국 우편집중교환센터 이렇게 해서 각 정당 추천령과 선관이 지금이 함께 투표에 투입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거의 정당의 참관인들이 감수체계가 거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우편집중국에서 24시간 가까이 여름 체류하는 그런 특이상황이 41일차 우편투표 봉투 가운데 44에서 55%가 발견되었고, 이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편투표 봉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관외 사전투표는 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소에서 전달될 때 여러분들 확정이 됩니다. 100명인지,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사각지대가 먼거하니까 사전투표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은 관내 사전투표지수는 인수인계가 될때 100장이 여러분 있는지 200장이 있는지 아무 이야기 없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는 이 부분을 놓쳤지만 첫 번째 투표소 레벨로 투표자 수를 반드시 측정해야 되고 두 번째, 사전투표소에서 각 지역 선관위이름 인수인계가 될 때,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몇 명인지, 다르게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투표함에서 몇개 있는지가 여러분들, 각 정당인들이 확인하는 그런 사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할수 있는 모든 틀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가 찹니다. 오늘 이장영우 대표께서 이 좋은 내용을 보내 주셔가지고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을 보내 주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소화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노력들이 앞으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나라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나 항상 미래라 것은 불확실하지만 좋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장영우 대표께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 가지고 이걸 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외사진 투표 우편 봉투 배송에 관해서 저도 이 부분을 보내주신 자료를 좀더 공부를 해 가지고 또 새로운 각도에서 이렇게 관의 사전투표 봉투의 조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또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이 왔네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끝이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병호 TV에서 이제 계속해서 알리고 있는 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이 기독교 관점에서 본 세계사 책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역사, 유대인의 역사, 영국의 아주 걸출한 사학자인 폴 존슨 책처럼 그런 역사책은 있지만 기독교란 관점에서 세계사를 이렇게 다룬 책은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는 아주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 계시는 개신교 신자나 또 차두리 신자 같으신 분들은 성서에 대한 이해의 도를 높이고 신앙을 조금 더 이렇게 곤고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김동주 교수가 신학과 여러분들 역사를 잘 조화시킨 통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이 좀 두텁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는 조금씩 읽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15 총선을 다룬 이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동놈들 4건그 다음 지방선거를 다룬 도동놈들 5권,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다 완간된 부정선거 해부실이죠. 도동놈들 1건부터5건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많이 보급시켜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우리 당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 오늘 오전 4시 50분에 시작했네요. 오전 5시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